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샷입니다. 자, 영화, 드라마, 광고 뭐 등등등 매체들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게 뭐냐? 클로즈업 샷입니다. 오케이? 자, 클로즈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마를 배제하고 턱까지 촬영하는 샷으로 바스트 샷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화면 내의 분위기나 인물의 표정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인물이나 사물을 크게 확대해서 묘사하는 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그리고 인물을 얼굴 확대해서 클로즈업을 할 거예요. 근데 이걸 왜 하냐? 그 얼굴 표정에 담겨져 있는 감정, 심리, 뭐 등등등 하는데 그게 가장 전달하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자, 요거는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. 여기서 주의할 상황은 거의 요 상태에서 연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쉽게 말해, 뭐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잖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요런 거 미세하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거의 얼굴 확대한 상태에서 연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샷 한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많이 움직이지, 아니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오케이? 자, 옛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DSLR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뒷배경을 다 날려요.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. 그래가지고 좀더 인물에 대해서 초점이 더 갑니다. 오케이? 되면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, 그리고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하자.